야, 이니입니다. 동물과 함께 벽을 짓고 살아남아야 하는 동지살. 이번엔 24라운드에 최종 유닛이 나온 한판인데요. 원래 최종 유닛이 40라운드는 넘어야 나오는데 도박으로 24라운드에 나온다면 게임 너무 재밌죠? 이제 나도 우주전원 오너! 자, 그럼 동물과 벽 짓고 살아남기 출발! 자, 동지살 어려움입니다. 뭐가 시대가 좋냐 지금? 녹용이 좋네요. 녹용 빼고는 다 별론데? 녹용이 좋고, 일단은 뭐 여기 입구에다가 바로 지어서 갑니다. 이번에 도박 메타 할 거야. 도박 요즘 도박 너무 재밌어요. 도박 뜨면 너무 행복하고 안 뜨면 너무 지옥이고. 네, 여기다가 녹용 바로 들어갑니다. 오케이. 사슴 하나 뽑아주고. 사슴이 녹용이죠. 이게 동물을 잘 키워서 깨는 게 중요한 맵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협동이 조금 필요하고요. 디펜스 맵이다 보니까 잘 째고 이러는 것도 중요해요. 이거 아래는 다섯 개로 갈게요. 지금 좀 비대칭입니다. 아래는 다섯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비대칭. 좀 크기가 좀 너무 좁으니까 이렇게 안 해주면은 이렇게 가줍시다. 더 컴팩트하게 좁게 살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자, 암시장 들어갑시다. 도박입니다. 도박 메타. 안 뜨면은 좀 힘들어요. 병력 트리로 갈게요. 병력 트리. 병사 트리입니다. 이번엔 병사 트리. 자, 조금력이 또 막. 지금이! 지금이! 아! 자, 도끼병 나왔는데 일단 팔아주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실패했어. 하지만 아직인 저에게는 세 번의 도박이 나왔습니다. 깜짝이야. 뭔 소리야? 오, 깜짝 놀랐어. 여기다가 일단은 녹용이 들어오면 바로 팔고, 여기서 조금력이 또 막 한 번 더. 지금이! 어! 황신 진명! 바로 그냥 뽑아 주. 아, 이거를 도박해 볼까? 황신치님 그냥 뽑아. 황신치님 해줘. 황신치님면 갑니다. 2100 데미지. 보시면 알겠지만 얘네 지금 1110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러면은 뭐 한다? 얘 작업실 올리면 태크 탑니다. 편안하게. 오케이. 하나 있는 것도 편해. 왜냐 이거 뽑아주면은 이게 미션을 빨리 깨가지고 나무 버는 것도 되게 크거든요. 소리 왜 이렇게 커? 제 귀에만 크게 들리는 거 아니죠, 지금 이거. 미션 부금이라고? 미션 부금이 아니고 아마 저기일 텐데? 음악 볼륨이 커서 그런가? 음악 볼륨 좀 줄여놨어요? 뭐지? 깜짝 놀랐어, 나도. 일단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는 사냥 하나 가고요. 수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이거 성인씨님을 뽑아놔가지고 예, 빠르고 지금 양 하나 갔고요. 사슴 하나 죽여야 돼, 이따가. 녹용은 지금 팔면 안 되고. 여기 고수인데? 아, 이거 미션부터 할걸 그랬네? 오, 락골렘. 오, 락골렘 절대 안 잡아야지. 블링거 좀 꺼주세요. 오케이, 블링거 꺼주고. 여기 위에만 얘만 공격해, 블랙드레이크. 여기 몬스터 몰리게, 위에 고생하게. 녹용 일단은 바로 팝니다. 참고로 시청자분이에요. 그거 같이 계속 하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 거라서. 땀 흘리는 거 봐. 시청자 아니었으면 당연히 도와줬지. 자, 일단 수리 잘하면서 갑니다. 이거 미션부터 해야 돼. 여기서 바로 소환술사 바로 가고요. 녹용을 또 한번 파는 게 어때? 이거 바로 일단은 락골렘 소환하는 돈 버는 거 있잖아요, 미션. 이거 바로 해주면 좋으니까 해주고. 지금 녹용 시세 좋아요. 그냥 팔아가지고 이제 뭐 해주냐. 판매 금액 증가 바로 눌러주면 되겠죠. 잘 잡습니다, 락골렘. 황실 친위병이 이기 때문이죠. 아주 좋긴 하구만. 일단은 지금 다음 거는 양. 양이랑 사슴으로 두 개로 메인으로 가자. 아래 내려오고. 여기도 붙어 사네. 오케이. 근데 이게 붙어 사는 게 좋아요. 이게 붙어 사는 게 왜 좋냐면은 붙어 살면은 좀 많이 편해집니다. 몬스터들을 같이 내가 만약에 다 잡았어요? 그러면 이거 도와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붙어 사는 게 은근히 고수분들 많이 하더라고요. 협동인 듯 하면서 협동이 아닌 듯 하면서 협동인 부분이에요, 이게. 동물 판매해가지고 이거 동물 우리 양으로 박아줍시다. 날라오면은 팔고 목재 받은 걸로 사냥 들어가고 동물 개수를 좀 맞춰줄게요. 지금 시세가 안 좋으니까 이번 턴은 그냥 가고요.
맞아, 막을 것도 적어지고 많이 편해진다. 일단 지금 시세가 안 오르네요. 나중에 경제학 올려서 해야겠네. 초반에 시세가 좀 안 좋아요. 어, 빨강용도 죽었는데? 뭐야 이거? 아니 지금 왜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있지? 파랑형 있고 초록형 있고 주황형 있고 나 있고. 일단 인원이 좀 적어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인원이 좀 적은 게 아쉬워요. 원래 인원 많아야 편하거든요. 왜냐면 시세 이거 흔들기라고 스킬 쓰는 게 한정적으로밖에 못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명이서 할수록 조금 더 편한 부분이 있는데 어쩔 수 없고. 야 이거 부셔지면은 만약에 이제 나무를 100을 받잖아요. 초반에 동물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크거든요. 조금 중간중간 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천식다네 저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운싱 어택이 있어서 라인을 못 잡진 않거든요. 잘해주고 사사마 하나 들어가고. 시세 흔들기 양털 좋고요, 녹용 좋고요. 둘다 팝시다. 그리고 경제학 바로 들어간 다음에 일단 숙성부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지금 바로 깨졌어요. 오케이. 바로 그러면 사냥 하나 들어가자. 동물들 모아놓고 상시치는 이병 일로 오고 여기서 배럭 하나 준비, 훈련소 준비해주고 이제 올라가면 이제 숙성학 바로 연결해주면 되겠죠. 숙성학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 400에다가. 아! 아니, 옆집 미션이 왜 여기까지 날라와? 어? 시세? 녹용 시세 좋습니다. 녹용 시세 오르면은 그거 팔아주면 될것 같아요. 녹용 팔고. 축상 연구에서 숙성통 들어가고, 병사 계약소 건설. 병사 계약소 건설 해줄게요. 병사 계약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벽업도 해야 된다? 이거 두 번째도 있잖아요. 두 번째도 지금 하면 돼요. 뽑은 다음에 위기 함성 쓰고 녹용 하나 판 다음에. 어? 같이 뽑았어 근데? 이 형이랑 나랑? 오케이, 요거 쳐줄게요. 나야 상관없지. 저기가 좀 힘들 뿐이지. 어야 수리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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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안 하고. 오 깜짝이야. 호호호. 자 일단 여기 쳐고 치고 여기 좀 도와줄게요. 예 힘들어 보이죠? 아 일단 여기다가 사슴 하나 더. 선생님 왜 이렇게 빨리 하셨어요? 타이밍이 너무 둘이 비슷했잖아. 숙성통 3개 들어가자. 락골렘 바로 소환하고. 양털 시세 좋은데? 숙성통에 넣어가지고 숙성해서 팔면 좋겠지? 숙성통에 넣으면 마나가 차면서 이제 숙성이 되면 날라오거든요? 아마 숙성이 하나 될 거예요. 그럼 숙성해서 팝시다. 1.5배로 팔수 있기 때문에 숙성해서 파는 게 제일 좋죠. 업그레이드 계속 해줘야 된다, 이제. 3번, 어? 뭐야. 깜짝이야. 이형 나가면은 위험해, 우리 게임. 너무 튕긴다고? TR 15. 딜 조절해줬어요. 양털, 녹용. 시세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업그레이드는 순서대로 찍어줘야 되고. 자, 도박 일단 끝냅시다. 붉은기마 병, 와! 팔게요. 아니, 사실 붉은기마 뽑아주면 나쁘지 않아. 왜냐면은, 이게 지금 라인 혼자 보고 있어가지고, 하나 뽑아주면 당연히 좋죠. 라인 혼자 보는 것보다 여러 명이서 보는 게 훨씬 더 낫단 말이에요. 지금 타이밍 원래 유닛을 더 뽑을까 했는데, 붉은기마 병이 나왔습니다. 고급 테크 트리라서, 지금 여기 보면 이거 다음 거거든요. 저격병보다 좋은 거라, 파는 가격보다는, 지금 이거 그냥 저기 해주는 게 뽑아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유닛을 대신 안 뽑으면 되니까. 이득 굉장히 많이 왔어요 지금. 위에 지금 힘든 거 봐봐 위에 지금. 위에 지금 엄청 힘들어 보이네. 양털 하나 가고 사냥 하나 가고. 일단은 동물이랑 다 마무리할게요. 박쥐 돌격병은 팔아주면 될것 같고. 펭귄 적 이속 감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돌격병 팔고 펭귄 일로 보내고. 업그레이드는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숙성통에 잘 넣어주면 상관없어요. 양털만 팔면 됩니다. 양털 녹용 이번에 두 개가 메인이죠. 보스가 저기 있다. 이건 좀 쳐주자.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잘 잡아줬고요.
돈 냠냠했습니다. 수송농 들어가고 달달하다. 1410에다가 지금이 허브가 시세가 좋고, 일단은 이제 업그레이드 계속 해주면서 수송농 잘 넣어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포탑도박은 나중에 볼게요. 지금 급한 건 아니니까. 미션하고 있고 수송 잘해주고 젤리삐. 아, 이 사람 젤리삐 저기 동물 저기다 위에다 올려놨잖아. 젤리삐 이제 그거 좀 하나 가자. 젤리삐 촉진 좀 하나 가자. 젤리삐 생산속도 플러스 10%짜리 하나 올려주고, 자 여기다가 하나 들어가고 배틀골렘 하나 가고.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지. 지금 따로 올리면 되니까. 저거 미션 꺼내면 좋거든요. 당연히 미션 꺼내주고요. 사냥? 동물 개수 확인해봐. 사냥이 많아. 다음에 사슴 뽑아야겠다. 아, 왜 두 마리 다 우리 집에 와? 하나는 남의 집 건데. 락골렘도 미션을 해주면 좋으니까요. 락골렘도 해줄게요. 근데 시세 한번 올라야 되는데 시세가 안 오르네. 저격병 계약해주고. 엔데라 데라님 안녕하세요. 한번 나와야 돼. 시세가 지금 올라야지 좋아지거든요. 한번 올라줘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야 돼. 업그레이드 지금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이게 쉬지 않고 빨리빨리 업그레이드 올리는 게 중요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쉬지 않고 하고 있고. 초록형이 지금 보면은 몬스터가 좀 많이 몰리는 느낌이네요. 위치가 그래서 흔들. 오케이. 조용히 흔든대요. 자, 양털 시세 좋네요. 아, 양털 녹용, 녹용 시세 좋아요. 녹용 팔게요. 정예병 계약서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경제학 중급 올라가고, 마법 전투병 들어가고, 업그레이드 끝나면 또 중급 유닛 도박 가능합니다. 중급 유닛 도박 해가지고, 이제 캐릭터들 볼 거예요. 잘 뜨면 대박이고, 못 뜨면 뭐 어쩔 수 없고. 고급 유닛이 나오면 엄청 좋아지거든요. 한번 볼게요. 요즘에 도박 메타 핵심은 이게 한 단계 더 윈 유닛이 뽑을 수 있잖아요. 한 단계 더 윈 유닛이 나오면은 엄청나게 편해진다는 겁니다. 이번에 녹용 좀만 더 팔고. 오케이. 벽은 일부러 업그레이드 안 하고 있고. 이번에 사슴 하나 더 들어갈게요. 경해병형으로 가고 화염 박격 포병 해주고. 자, 중급 유닛 도박 가자. 가자. 박격포병, 범위공격. 일단 이거 보면은 그렇게 좋은 캐릭은 아니죠. 왜냐면은 여기 있던 캐릭이잖아.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데 안 나온 건 아니니까. 자, 허브에다가 지금 시세 올릴 거 없지. 팔아가지고 한번 도박 더 봅시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라 한번 팔아보고. 자, 갑시다. 가자. 아니, 박격포병 두 번이라고. 그래? 그렇다 이거지? 아, 확인. 일단은 기다려요 이러면은. 박격포병을 써야 되나? 또격포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느낌이 좀 안 돼. 양털, 양털 시세 좋다. 아니 여기서 떡상하면 돼. 촉진학 한번 올리고.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전투장 함정 그렇지! 빠른 공격대모! 전투장 함정 바로 나왔고요. 자, 공동 엄청 빠릅니다. 2.8호치. 이게 바로 이게 전투장 갑차지. 중계만 업그레이드 해놓고. 좋아요. 미션 바로 돌리고 벽업도 해주고. 어? 벽업 안 했는데 이번에? 위기 함정 써야겠네. 아니! 둘 다 우리 집 오면 어떡해! 아니 지금. 아니 선생님! 거기서 지금 어 깜짝이야. 오씨 깜짝 놀랐어요. 아니 둘 다 우리 집 와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너무 무서웠어 지금. 수리 좀 해주고. 수리 수리 버텨 수리 버텨. 아 위기 함성 안 썼으면 큰일 날 뻔했죠. 와 아니 왜 우리 집에 왜 우리 집에 둘 다 오세요. 씨 깜짝 놀랐잖아요. 이렇게 녹용 팔고 수송농 들어가고. 하, 깜짝 놀랐다 진짜. 자 마지막 용을 좀 써봐. 아홉 전투병? 아 조금 안 좋긴 한데 뭐 일단은 그냥 쓸게요. 어차피 도박해서 나온 거니까 유닛 좀 늘려주고. 바로 일단은 법사 뽑았다고. 와 대박인데.
이거 일단은 지금 수리노예 하나 준비해주고요. 변추각 올려서 요거 있잖아요. 젤리피 촉주노라 한번 해주고 벽 한번 올려주고요. 벽 너무 낮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줘야 되냐면은 미션 돌린 다음에 촉진학 올렸으니까 사육사 뽑아줘야 됩니다. 사육사. 사육사를 뽑는 이유는 사육사가 만화를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있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쟤는 업그레이드예요. 일단은 여기다가 녹용 잘 넣어주고 미션은 뭐 지금 할 건 당연히 없고요. 기관총병 업그레이드 나중에 해줘야 되고. 대기 하나만 좀 시세 올랐으면 좋겠다. 수리 좀 잘해주고 있고요. 수리 좀 해 여기. 아, 안 해도 되는구나. 지금 나왔니? 여기에 사육사가 있잖아요. 사육사 위로 올립시다. 사육사가 만화 회복이 있어요. 동물들 최대 15마리까지. 양털 시세 좋네요. 양털 시세 엄청 좋고 이거는 녹용도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시세 둘 다 좋아서 팔아주고 기관총명 해주고 사육사 고용 마무리하고 여기서 경제학 판매 금액 올라가는 것까지 마무리해줄게요. 지금 이렇게 되면 템포가 되게 좋아졌거든요. 젤리비 오라 이쪽에다가 해가지고 젤리비 3개 오라 3개만 올려줄게요. 건축각도 한번 더 올려도 되겠다. 업그레이드는 쉬면 안됩니다. 이제 이거 유닛 나중에 뽑긴 뽑아야겠다. 여기서 일단 공격력 올라가는 거랑 공격 속도 올라가는 거 방어력 깎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3개 넣어주면 돼요. 이게 좋았으니까 더 팔고 미션 지금 당연히 안되고 미션 다음 거 화염방사병 준비해주고요. 자 녹용 잘 넣어주고 예, 숙성은 잘 해주고 있어요. 다음에 이번에 사냥하러 돌아가고 동물 몇 개야? 77 10마리 10마리 돌아갈게요. 10마리 10마리 사육사 위로 올리고 다시 사육사는 끝났거든. 축산업자 좀 빨리 들어가도 괜찮은데 그렇게 급할 필요는 없거든요. 천천히 갑시다. 이번에 되면은 작업실 이거 올라가면은 요거부터 촉진화 업그레이드 생산속도 올라가는 거 한번 업그레이드 해준 다음에 가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타워는 들어가긴 해야 될걸? 로켓 발사병 해주고 쉬지 않고 있죠. 하랑님 도박 잘 되세요? 부럽네. 아니 아직 나의 마지막 도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나쁘진 않아. 일단은 족진 오라 올리고 녹용이랑 저거 간다고? 이번에 보스 잡고 가면 되거든? 일단 벽 한번 더 올려줍시다. 벽 한번 더 올려주고 첫날 약자가 한번 올라가면 숙성 속도 더 빨라지긴 해. 그냥 수리공까지 고용. 그리고 여기서 마법사 하나 준비해줘야 돼. 황실 춘희병 800원 준비해줄 거고 녹용? 이거 그나마 양털이 녹용이 좀 더 비싸니까 녹용을 좀만 팔자. 좀 시세 더 오르면 팔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몇 개는 떨어뜨려 놨거든요. 마법사 일로 가고 근데 바닥에 떨어뜨려 놓은 거 어디로 떨어졌냐? 아, 여기로 떨어졌구나. 그러면 녹용 시세가 또 안 좋아졌고요. 동물이 지금 7,8이야 일단은 사슴 하나 올리고 업그레이드를 먼저 황실치미병 올려주고 미션 돌리고 미션 3마리 같이 해도 됩니다. 이제 세져가지고 숙성통 잘 넣어주자. 마법사는 나중에 위험할 때 스킬 쓰려고 준비해준 거거든요. 지금은 당연히 쓸 일 없고 나중에 위험할 때 써줄게요. 생산속도 빨라졌고 4,000원 중급동물도 막 해줘야 돼. 오나스 아군 공격도 20% 좋은 편이네요. 공작새 나왔고 흔들어야겠는데 한번? 슬슬? 많이 쌓이진 않았지. 20일? 30일? 조금 쌓이긴 했구나. 사슴 사냥 하나씩. 그러면 동물이 99 18마리 들어갔고 숙성통에 넣어주고요.
병기 계약서로 업그레이드. 전투장갑차 들어가고. 이거 해주면 마지막 고급률 또박 가능하거든요? 고급률 또박 진짜 중요해요, 이거.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나오면은 진짜 대박인데, 안 나오면은 좀 많이 위험합니다. 유닛 뽑아야 돼, 사실. 지금 타이밍이 약하거든요. 유닛 슬슬 뽑아야 돼, 타이밍이야. 녹용 팔고. 사슴 하나 더. 20마리 간다 그랬잖아? 현아 약작 한번 가고. 괜찮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숙성이 지금 느려져가지고 첨단 약작 하나 해주고요. 그러면은 곡사 4주포 해주고 글로 갈빙. 아 오케이. 오케이 업그레이드 해주고 자이언트 골렘 뽑으시려고 하나봐요. 아 계속 아래쪽으로 왔으니까 일로 올 것 같다고 말씀하신거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지금. 아래쪽으로 올 가능성이. 또 아래쪽으로 오나요? 이렇게 다행히 안 오네요. 지금 일단은 시세 한번 흔듭시다. 흔들게요. 흔들기. 녹용만 140? 애매하네 시세. 그냥 잘 나온 게 아니라서 아쉬워요. 그쵸? 일단은 녹용 팔고 도박 한번 가봅시다. 고민이 또 막 지금이 조거 대우드잖아. 미친 27,000원짜리 최고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지금 22라 4라운드 초고 대우주전 나왔거든요. 게임은 터졌다 이거 하나로. 자이언트 골렘 뭐 어쩔 건데 78,000 딜인데 일로와 이 자식아. 바로 그냥 잡아줍니다 이 자식이. 어떡할 건데. 자 좋구요. 최고 캐릭이라고 보면 돼요. 유니트리 최강 캐릭입니다. 맨 마지막 유닛. 일단 사냥해주면 이제 동물 개수는 끝났고 이제 시세업만 노려주면 되는 거고. 와 초고 대주부잖아 미쳤다. 이게 저도 도박으로 먹어본 건 처음이에요. 옆집 보았는 거 봤는데 야 뭐해 왜 움직여. 볼드 잘해놔야 되고 협동임무 자동공격합니다. 스텔스 폭격기 자동으로 할 거고 공속은 좀 느린 데미지가 진짜 좋죠. 특수계보 토탑과 유닛들은 긴 공격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실현보스의 3배 모든 인마 보스의 1.5배 피하는 간다. 또한 매공시 매우 좁은 범위 피하를 추가합니다. 아 오케이 좋은 캐릭이야 확실히. 시세가 왜 이러냐? 시세 안 좋네요. 자 이제 축산업자 고용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업그레이드 찍어주면서 저거 업그레이드 안 쉬는 게 중요하거든요. 찍어주면서 상황 볼게요. 시세! 왜 이래 시세! 시세 너무 심각한데? 아 스토리 여기서도 칠 수 있어요. 요렇게 칠 수 있어요. 알아서 치는 거기 때문에 제 라인에 있는 게 아무래도 저도 편해서 여기 두 개 할게요. 축산업자를 두 마리 한 마리 일단 뽑자. 축산업자 한 마리만. 축산업자는 또 마나 채워주는 거거든요. 당연히 좋은 캐릭이니까 준비를 해놓고 수성통에 일단은 잘 넣어주고 축산업자 동물 20마리까지 만화 회복기입니다. 코 2900에다가 최신의 전투기. 시세 너무 심각한데? 나 판매경에 10번에 증가해줄게요. 흔들 없나요? 흔들어줘야 되나? 흔들 저 형이 흔든다. 자 양털 녹용 둘이 같이 흔들었는데? 녹용 양털 녹용. 녹용을 팔아야겠네. 이게 시세가 너무 안 나온다. 내가 간트리가. 건축항 한번 올리고 벽 한번 더 올려주고 양털이 한번 좀 잘 올라야 되는데 잘 안 오네. 축산업자 일단 더 가자. 축산업자 더 가줄게요. 나 아쉬운데 녹용 더 팔아? 없으니까. 양털 드디어 시세 올랐다. 양털 팔면 되고. 자 고급도만 마무리하세요. 다연장 로켓 전투장갑차. 자 으아! 거대 전투선양 하나 더 나왔습니다. 좋은거죠. 자 일단 다연장 로켓도 뭐 써도 되고 얘들 그냥 도망 나온거는 애들 써줄게요. 다연장 로켓이랑 전투장갑차까지 해가지고 잘 나왔어요. 네 이러면 스토리 엄청 빠르고 도박이 엄청 잘 붙었기 때문에 스노우리 되게 잘 굴러갈거예요.
수리장이 고용해주고 건축학 최고화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졸리피 촉진호라 올라가지고 딱딱딱 업그레이드 해주고 갑니다. 초급포탑도 마무리 해줄게요. 왜냐면 여기서 와 게틀링 4단계가 나온다고? 돈 벌었다. 이거 지금 이거 초급포탑 도박을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동물이 나올 수 있었어요. 동물 한번 노리면 좋아가지고 노려준 건데 안 나왔고 판매 금액 올리고 수리 좀 해주면서 통 넣어주고 지금 일단은 녹용지대 좋네요. 가지고 단연장 로켓 9000 데미지 그리고 어딨냐 이거 아까 전에 하나 더 나온 게 초거대 전투순양함 공속이 빠른 거죠. 함재기 지금 방어력 감소도 있어서 되게 좋은 게 계릭이구나. 전수폭격기 가지고 자 일단은 녹용 잘 팔면서 갈게요. 수리로봇 한번 해주고 자이언트 골렘은 바로 뽑고요. 작업실 팔고 이제 여기서 대장간 들어가면 돼요. 대장간 작업실 업그레이드 끝났으니까 녹용시세 또 괜찮네. 고급동물 또 막 이따가 하면 되고 녹용 팝시다. 녹용 팔고요. 이번에 일단 올라와 있게 치명타 공격 있잖아요. 요거 좋고요. 모든 유닛의 공격 속도 증가 그리고 최대 공격력 증가 업그레이드 이렇게 찍어줄게요. 마법사 고용, 장로 마법사 고용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마을의 관도 이제 다 올라간 거야. 최첨단 검지도 올라가고 다 올라갔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젤리삐 촉진호라 마지막 있잖아요. 요거 마무리 합시다. 됐어. 촉진호라 마무리까지 해주면은 이제 끝이다. 여기서 바로 판매 금액 10%씩 올려주고요. 이상한 거였다고? 뭐? 아 포탑 올렸네? 아 오케이. 눈이 잘못 하나 잘못 올렸구나. 감사합니다. 양털 시세 좋다. 괜찮아. 천원 잘못 써도 괜찮아. 일단 여기다가 요거 들어간 다음에 벽 한번 올려야겠다. 벽 올리고 통 들어가고 만화 좀 차라. 아 또? 이거는 바로 꺼내야 되긴 하거든? 예? 크리탈 골렘 꺼내고 묶어주면 돼요. 사슬 묶기 사슬 묶기 써주고 사슬 묶기 쓰면 묶어주면서 그때 뒤에 잘 들어가면은 당연히 잡으니까 뭐 잡아주고 판매 금액 10% 증가해주고 벽업 해주고 이제 쩔 건 없거든? 업그레이드 크리티컬 잘 올려주면서 거대병기 해가지고 거대병기 쭉 업그레이드 되는 게 중요해서 거대병기 쭉쭉쭉 잘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플라즈마 포 여기서 이따 마지막으로 고급 동물도 막 끝내고 적 방어력 마이너스 12짜리 공룡 나왔네요. 젤리삐 오라를 두 개만 더 넣었습니다. 방어력이랑 올라가긴 해야 돼가지고 준비해줄게요. 미션 건드릴 거 없고 기본 유닛들 중에 아까 전에 아니다 지금 뭐 급하게 뽑을 건 없거든. 여기서 일단 방어력 올라가는 거랑 공격 이속 감소하는 거랑 방어력 올라가는 거 둘 다 찍어줍시다. 양털 팔고 일단 나중에 허브 팔아주면 되고 18,000원에다가 얘는 좀 비켜볼래? 자 축산업자 일로와 위로 올리고 특히 나중에 급할 때 딱 쓸 수 있게 잘 보이는데 두고요. 초합금 파괴전차 업그레이드 하고 업그레이드 쭉쭉쭉 해줍시다. 그리고 야 이것도 안 올라갔어. 분수공격 업그레이드 해버려. 치명타 공격력 유닛 최대 공격력 유닛 공격 속도 한번 더 업그레이드 녹용 시대 좋네요. 판매 금액 한번 더 올린 다음에 녹용 팔게요. 녹용 팔고 지금 일단 나쁘지 않나요? 이렇게 나쁘지 않아.
신성의 축복 나중에 잘 써주면 되고. 요거 들어갈 거고. 여기 있는 거 오라탑도 살짝 더 올라가면 좋거든요. 이따가 올려줍시다. 일단 거대병기 계약소까지 올라가고. 거대병기 이제 뽑을 수 있거든요. 조금씩. 맨 마지막 거 올라가면 제일 좋긴 한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중간에 캐릭터 좀 더 뽑아주긴 뽑아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존버만 하면 안 돼가지고. 상황 보면서 갈게요. 지금 자이언트 골렘은 당연히 뽑고 업그레이드 하나씩 더 올려주고 만원 있어? 만원 있고. 근데 이게 한 번 남았습니다. 저 시세 너무 안 좋을 때 한번 흔들어 줄게요. 지금은 그래도 시세가 그렇게까지 안 좋았던 건 아니었거든 최근에. 그거 걱정할 필요는 없고. 초합금 파괴전차 와 엄청 비싸 그쵸? 이게 마지막 거 가는 거 원래 비싸요. 미스터리도 막 이따가 상황 봐서 할게요. 그거는 뭐 지금 뭐 다 한다고 해도 미스터리 너무 비싸기만 하고 효율이 안 나오니까 이따가 상황 봐서 하고 배틀골렘 해주고. 파랑니 죽었다. 자 시세 한번 돌리고요. 판매 금액 더 이지스 바로 올라가고 특성통 들어가고 임페리온도 바로 합니다. 딜은, 딜은 세요. 신성 오물탑이야 여기. 이거 다음 턴에 시세 안 나오면은 다음 턴에 안 나오면 돌릴게요. 돌릴게요. 오케이. 다음 턴에 안 나오면 돌린다고 말해주고. 지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 돌릴만 합니다. 업그레이드는 쉬지 않고 있거든요. 업그레이드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느려져가지고 원래 빡빡해요. 이게 업그레이드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느려지는 것 때문에. 만물의 종결자까지 있겠어? 판매 금액 일단은 마무리. 아 마무리 종결자 이제 나온 거죠? 어? 다음 턴에 다음 턴에 다음 턴에 다음 턴에 다음 턴에 크리스탈 골렘 해주고 이거 묶어준 다음에 가면 되거든? 나? 홀리룸 원래? 임페르나 끝나고 나서 묶어준 다음에 해줄 거고. 업그레이드 중에 다른 거 할 거 없이 치명타 업그레이드 꼭 해주고요. 양털 시대 좋네요. 팔아주고, 벽 한번 올리고. 판매금에 해주고, 홀리룸 골렘 바로 진행하고, 16,000원. 안 묶어도 그냥 녹이니까 이번에 안 묶어줄게요. 거대 전투 순양함 업그레이드. 자 경전투기 하나 강범위 포기 가능 범위 장거리 보스 공격 이지스 요거 하나 넣고 지금 여기서 유닛들 중에 필요 없는 게 황실 춘희병 팔고 구린 캐릭터 팔아야 돼. 마법 전투병 팔고. 너무 옛날급 애들은 팔아주는 게 좋아요. 나 수성통 잘 넣어주고 3만 있지 지금. 건드릴 거 없거든? 기다려. 얘네 나중에 얘네만 잘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데스윙 격파해야지 도박 가능하고 핵추진이랑 쭉쭉쭉 가야 됩니다. 쭉쭉쭉. 나중에 결국에는 초거대 우주전함 몇 개 뽑냐가 되게 핵심이에요. 저거 잘 뽑아줄게요. 양털 팔자. 너무 아프다. 통 하나 더 가야겠는데 숙성이 생각보다 느리게 돼가지고 통 하나 더 갑시다. 양털 판매 금액 한 번 더 올리고 미션 진행하고 보스는 당연히 잘 잡을 거고 배틀골렘까지
돈 벌어줘야 되니까. 보스 왔어요. 야야야야야! 심상의 축복! 와, 세 마리, 와, 죽을 뻔했죠. 어, 심상의 축복 안 쓰면 죽었습니다. 아, 그럼 공격력이나 방어력 100증가. 아니, 씨. 양심 있나? 진짜. 저렇게 치는 거. 와, 너무 무섭네. 핵추진, 공중 구비기 하나. 전투 순양 하나 있나? 내가 지금 초거대 우주전함 하나 있고. 전투 순양함 있으면은 어차피 깍 있으니까 상관없고. 양털 시세 괜찮다? 양털 시세? 오케이, 양털 팔고. 인페르노 바로 하고. 업그레이드 꾹꾹 해주고 있어요. 지금 원자력이랑 이거밖에 안 나와서. 핵추진 호위전함. 아군 공격력 증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준비해줬습니다. 포탑 증가, 이거 업그레이드 끝내긴 끝내려면. 유닛 최대 공격력에 유닛 공격속도 한번 더 올리고. 이번에 지금 41라운드야? 이제부터 나무 모아가지고 나무 환전해주면 되겠다. 녹용 팔게요, 녹용. 와우, 엄청 좋은데? 녹용 팔고. 녹용 계속 팔아야겠다. 마지막 보스지. 나 이거 묶는 거 아직 남아있냐, 쿨? 아니, 왜 우리 집으로 와, 자꾸? 아, 터졌잖아. 왜 안 묶어? 뽑은 사람. 아니, 씨. 개킹맞네, 진짜. 아니, 뽑은 사람이 왜 안 묶음? 아니, 뽑은 사람이 묶어야지, 씨. 아니, 말 안 할 수가 없네. 뽑은 사람이 묶어야지. 그거 안 묶을 거면은 왜 뽑았어? 지금 버틸 수가 없는데. 일단은 지금 바람, 여기다가 일단은 병선 올려줄게요, 빙산. 아, 이거 지금 벽 이거 잘못하면 한 대 맞으면 가가지고 조심해야 되고요. 절약해 폭격 하나 일단 가고 업그레이드 해주고 양털에다가 일단은 요거 해주고 요거 나 묶는 거 없어가지고 좀 하면 안 되겠는데? 벽을 내가 올려야 돼. 게다가 여기로 가면 지금 난리 나거든요. 업그레이드 일단 계속 하고 있어. 벽업 계속 해줘야 돼요. 근데 이쪽을 안 가긴 할 텐데 만에 하나란 게 있기 때문에 일단 홀리룸 골렘은 상관없고 이게 아바타 오브 골렘이 셉니다. 마지막이라서 저게 마지막 미션이라 엄청 세요. 양털 팔고 초거대 우주전함 원자력 하나 준비해주면 되고 원자력 하나 나왔고 하나씩 뽑아주고 있고요. 아래 끝들 이제 팔면 됩니다. 슬슬 민치 세 공격력 끝냈고 여기다가 수성 더 들어가고 양털 지금 좋다는 거잖아. 양털만 팔자. 양털만 돌았나? 그걸? 스킬 쓰면은 되지 않을까? 바로 진행하죠 이거. 이거 몇 두 번 돌려야 돈 많이 벌거든요? 아직 안 했어요. 지금 꺼냈어요. 여기서 일단은 위기함성이랑 집단공항 써줘요. 그러면은 잘 잡아요. 여기 벽업글 더 해주고 쭉쭉 올려야 돼. 이거 벽업글 집중할게요 저 이제. 원자력, 중전투기, 즉석공격 개보. 중전투기는 원자력은 별로 필요 없겠다. 마지막 거대전환만 나오면 되는데 거대전환 이제 나오면 뽑아주면 되거든요? 남은 돈으로? 비켜볼래? 안 보인다. 3만원짜리 엄청 비싸죠? 비싼데 비싼 값을 합니다. 셉니다. 꺼내고 벽업하고 지금 45라운드지. 나중에 몰아서 가면 되고 하나 더 가자. 초거대 우주전함 하나 더. 아래 들어올래? 안 보인다. 초거대 우주전함 하나 더 가고 지금 녹용시대 좋아요.
녹용 시세 좋고 초거대 우주장 하나 더.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우주전함 이전에 세 마리야. 인페르노. 업그레이드. 맞아, 박격포병이나 이런 거 이제 없애야 돼요. 귀찮거든요, 오히려. 지금 46라운드지. 슬슬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가야 돼. 초거대 우주장은 계속 쌓고 있습니다. 녹용 한번 시세 더 주네요. 계속 쌓아놔야 돼. 23,000원이고 미션 지금 되는 거 없나? 한 번 더 돌릴지 모르겠네. 그 병업도 다 올라가야 되긴 해가지고 나중에 이따가 준비해줄 거고요. 자, 숙성통에 계속 잘 넣고 있어요. 녹용은 계속 팔게요. 여기도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그젠 그건 모르겠고 얘는 일단 팔자. 하나 팔고 이렇게 하나 더 거대 우주전함 지금 네네 초거대 우주전함 네대 여기서 암시장 시세 한번 흔들 수 있거든. 48라운드지 이제 끝내야 돼가지고 벽업도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마무리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는 다 팔고 해야 돼서 시세 마지막 시세 될게요. 흔들게요. 일단 마지막 시세 한번 흔드는 게 좋고 흔들기. 아 시세 너무 안 좋은데. 오케이 벽 올라야 돼. 흔들기가 없 쓸 것 같아 이제 다들. 일단 전투장갑자도 팔아. 의미 없잖아. 유궁임 한 명도 팔아. 클리세아 골렘 꺼내. 자 시세 좋네요. 다 팔면 될 것 같아요. 다 판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에 본진이 있었잖아요. 저 본진에서 잠깐만 본진에서 일단은 요거 S 눌러가지고 돈 꺼내서 거대 전함 준비해줄게. 벽업도 다 하고 장력은 받아야 되거든요. 벽업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살짝 내려올래? 안 보인다 애들이. 아 너무 화면이 꽉 차가지고 안 보여 아예. 강습 내려와봐. 초거대 우주잖아. 그냥 팔고 안 보여 안 보여. S로 받고 S로 받고 돈은 다 받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해줄게. 여기서 요거 요거 일단은 거대 우주전함이 보스는 잘 잡습니다. 당연히 우주전함 더 늘려주면서 일단 갈게요. 우주전함 엄청 늘릴 수 있어요. 저 이런 경우는 그냥 우주전함 무지성으로 늘리는 게 맞긴 해요. 우주전함 많을수록 좋더라고요. 와우 진짜 위험하죠. 언제 터져도 안 이상해요. 건물 피 엄청 쭉쭉 답니다. 딜로 찍어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전함 더 늘려주고 위험하면 스킬 쓰면 돼. 아 터졌다. 헐 묶어야겠는데? 묶어. 야 하나 더 남았다고? 절대신 지진균열까지 써야겠다. 최종 빛 잡았나? 어 우전함 9개. 어 엄청 힘드네. 마지막에 그냥 벽이 살살 녹네. 저요 승리!